어쩌면 우리의 삶 속일 수도 있습니다. 공기처럼 자유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 나 자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으로부터 제도나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저항하지 않는다면 불안감을 느끼고 내가 탐구하고 진지하게 속삭을 들여다보면서 민낯을 꾸짖고 내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절대 나올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은 그리고 우리 동네에 사는 화가도 분명히 그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자칫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굴레에서 정말 목탁 구멍의 작은 어둠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만연한 현대 미술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끊임없이 관여하면서 미술적으로 그거에 대한 발언을 해가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미술은 영원한 자유예술입니다. 아마 우리가 부모의 사진에 바늘을 꽂지 못할 것처럼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유와 저항이 베이직으로 깔고 있는 예술의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